06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테마는 메타버스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홈 무선충전 공기청정기 제습기 기아습, 키오스크, 반려동물 마이크로레드 2 차전지 대시 폐배터리 태블릿 전기차 충전 수자원 애플카 S, 전력저장장치, 비아어, 가상현실, 레드, 발광다이오드, 엑사어, 확장현실, 전기차 부품 헬스케어 5g/6g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이가 있습니다. LG전자, 은는 동사와 종속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은 홈 어플라이언스 앤드 에어 솔루션,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비이켈 컴포넌트 솔루션 등 6개로 구분 OLED TV는 초슬림, 월페이퍼, 롤러블 TV 등 지속적인 혁신 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선도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는 동사의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하여 제품 차별화 중.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분할 전 LG전자, 주의 전자와 정보통신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 TV, 모니터, 디지털 미디어, 이동 단말기, 냉장고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가전 업체 대시 적자 사업 부문인 MC 사업부 철수로 6개 사업 부문으로 희, TV, 모니터, PC 등. H&A, 냉장고, 세탁기 등, VS, 자동차 부품 등, 이노텍, BS, 기타 부문으로 구성 대시 세계 최초 OLED TV 출시 및 판매 확대로 하이엔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에어컨 시장 제품 경쟁력 확보와 이노텍 AP 칩에서 패키지/모듈까지 수직 통합으로 경쟁력 보유 재무 대시 TV 부문의 부진에도 프리미엄 가전의 해외 수주 호조와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이노텍의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해상 운임 상승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지분법 손실 반영 등에도 중단영업 손실 감소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이노텍의 아이폰 14 및 테슬라형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 등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이에 따른 TV, 가전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LG전자의 시가총액은 15조 5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1위입니다. LG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364만 7,804 주입니다. LG전자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전자의 퍼은 10.52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6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743원이고 추정 EPS는 9,77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7배, 118,7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7,35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 361억 원, 39,051억 원, 38,6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99억 원, 2638억 원, 14,150억 원입니다. LG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6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933.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 마이너스 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의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2,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900원보다 9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4,5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의 종가는 92,000원이며 주가가 LG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종가는 92,000원이며 주가가 LG전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LG전자는
거래량 86만 8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만 961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1만 1068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8833 주, 삼성에서 7만 7604 주, 하나증권에서 6만 514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만 4104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4만 9656 주,